안녕하세요. 참 그렇게 찾아 헤맸던 거 드디어 찾았습니다. 막상 소개해 드리려고 머릿속에 생각한 게 잘 안 보여요. 드디어 오늘 만났습니다. 언뜻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. 자, 여러분들 뭘로 보이시나요? 쌀이버섯이죠? 자, 그런데 뭔가 좀 색깔이 약간 다르죠? 자, 그래서 제가 이 버섯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찾았는데, 사실 저희 지역에 이게 자주 보이거든요. 근데 일찍 나왔었나, 다 녹아서 그런가 안 보였어요. 근데 여기는 좀 있습니다. 이쪽 이제 성주산 초입 쪽이었는데요. 아, 이게 지금 벌써 부스러지는 특징을 딱 보이고 있죠. 자, 이게 바로 붉은 쌀이버섯인데요. 흔히 이거 붉은 쌀인지를 잘 모르고 계세요.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, 실제로 붉은 쌀이가 아닌 건 또 붉은 쌀이로 알고 계시고, 이거는 붉은 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쌀이버섯과 쌀이버섯 속에 이제 버섯인데요. 예, 특징을 보면 이제 크기가 여기는 좀 작은데요. 예, 보통 한 20cm까지 이렇게 큰다고 합니다. 그리고 넓이도 15에서 20 정도로 크고요. 산호 형태를 띠고 있죠. 자, 색은 지금 전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, 연한 그 황갈색인데, 처음에는 뭐 그 적등색도 나오고 연한 홍색도 나오고 뭐 이렇게 보이고, 대는 지금 약간 살구색으로 갔는데, 원래 이제 살짝 백색이었다가 그 연한 그 살구색이나 갈색으로 변하거든요. 자, 지금은 자 끝에 분지가 문제예요. 이걸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건데, 지금 끝에가 살짝 노란색이 감돌죠. 자, 여기서 좀 표가 나나요? 저 보면은 여기가 확실히 노랗게 보이죠. 자, 몸 색깔하고 차이가 납니다. 그런데 막 확연히 뚜렷하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약간 차이가 나가지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요. 자, 저 밑에는 좀 이제 밝은 색이고요. 이렇게 됐습니다. 근데 이거를 지금 단계는 좀 이게 성균에서 약간 녹균 정도 진행된 상태예요. 그렇기 때문에 구분이 쉽지가 않은데, 자, 이제 바로 이 부분이 노란색 끝부분, 분지 마지막 끝부분이 노란색이 살짝 들어있으면 바로 이제 그것이 우리 그 붉은 쌀이버섯이에요. 자, 이렇게 확대했을 때는 오히려 더 잘 안 보이는데요. 자, 그냥 봤을 때가 오히려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상처가 생기면 약간 갈색으로 변하거나 살구색 갈색 이렇게 변해요. 자, 여기도 있는데요. 아, 여기도 있죠. 아, 여기는 또 이제 녹윤화가 돼서 더 표가 안 나네요. 이건 또 표가 안 나고. 자, 그죠? 이 끝에가 지금 말라 들어가고 있죠. 말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표가 안 납니다. 근데 이거는 이렇게 좀 군생하는 편이에요. 그 주변에 같이 납니다. 자, 여기도. 자, 요 아이는 그래도 이거 덩어리가 좀 커요. 자, 여기는 또 끝에가 노란색에 표가 납니다. 아, 지금 약간 어두워 가지고 표현이 어려운데, 많이는 표 안 나고 살짝 나는 정도예요. 다 같은 겁니다. 붉은 쌀인데. 자, 이게 이제 보통 여름에서 가을까지 화렵 낙엽수 내에 이렇게 여러 개씩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이제 독버섯이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. 어떤 분은 식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, 그건 자기가 먹을 줄 안다고 해서 식용이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.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. 자, 이게 밑에 뿌리 부분이, 밑부분이 지금 이런 균사체에도 붙어 있고, 좀 비교적 넓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. 예. 자,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그 제가 그 노랑쌀이버섯은 또 틀려요. 노랗게 보이는 거는 황금쌀이고, 이거 노랑쌀이가 독버섯이죠. 그것도 이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. 그래서 그것도 이제 보이면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건데, 이게 뭐 설사, 복통, 구토 이런 것들을 일으켜 가지고 말썽이 나는 그런 버섯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해 드리고요. 노랑쌀이 버섯을 보시면 그것도
거의 똑같습니다. 이제 그거는 보고 설명을 드려야 돼요. 그래서 그때 제가 보이는 대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그 외에도 가장 독이 이제 쌀이버섯 중에 세다고 하는 것이 붉은 쌀이고 노랑 쌀인데 그 특징은 둘이 녹균되면 거의 같아서 구분이 안 가요. 자, 붉은 쌀이버섯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. 다음에는 노랑 쌀이 보이는 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